공포, 신의 노예가 된 인간. 공포를 통해 우리는 가축이 되었고, 군중이 되었으며, 인간이 되었고, 병든 짐승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의 노예가 되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니체의 글귀를 통해 공포가 인간을 어떻게 병든 짐승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공포가 우리를 통제하며 그 결과 우리는 자유를 잃고 가축처럼 길들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군중의 일원이 되었고 개인으로서의 인간성을 잃어버렸으며 점차 병들어갔습니다. 결국 공포는 우리를 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도덕의 계보에서 인간은 공포에 의해 길들여지고 그 공포가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포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틀에 맞추며 우리를 더 큰 존재나 권위에 예속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상실하고 스스로의 본성을 잃어가는 병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규범 속에서 더욱 강화되며 우리는 그에 굴복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인간은 자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포에 갇히게 되면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큰 권위나 신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유를 잃고 그 대신 권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러한 공포로 인해 인간이 신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경고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사회적 압박,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형태의 공포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며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니체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축으로 만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는 그 공포를 직면하고 그것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신의 노예나 군중의 일원으로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공포를 넘어서 자유를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